자, 이제 유리함수 파트 나왔습니다. 유리함수. 일반함수 파트 다음에 유리함수 다음에 무리함수인데, 유리함수는요, 함수의 개념이 딱 하나예요. 그래서 함수라고 그래프 그리기는 너무 쉬운 파트고요. 그래서 그쪽 파트 말고 앞에서 약간 계산식을 좀 건드려 놓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조금 귀찮아진 파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일단 유리식이 뭔지는 알아야 돼. 우리는 지금까지 다항식을 많이 풀었습니다. 다항식이 뭐냐면, 자, 집중해. 다항식은 지금까지 풀었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게 다항식이야. 그러면 왜 그 애들 보고 다항식이라고 부르냐면, 문자는 분수가 나오더라도 문자는 전부 다 분자에 있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1차 함수인 것은 아닌 것은, 2차 함수인 것은 2차 함수가 아닌 것은 골라라, 이런 중3 때 내용 있죠. 그런 문제 나왔을 때 분모에 X가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만 배웠거든. 왜? 걔는 다항식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분모에 X가 들어가 있는 식과 분모에 X가 없는 식으로 나눠지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거는 전부 다 다항식, 이제 배우는 거는 분수식입니다. 분수식은 분모에 이제 X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야, 문자가. 알겠어?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유리식이라는 걸 배우지만, 이 유리식은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다항식과 분수식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우리가 배울 파트는 어디겠어요? 분수식이겠지. 지금까지 지금 다항식에 나왔는데. 맞죠? 이제 분모에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 문자가 나오기 시작한다 라는 거죠. 알겠어? 기본 형태는 똑같습니다. 분수권이니까. 봅니다. 이러지 마. 자, 얘 이상해. 돌아왔어. 자, 유리식의 성질입니다. 유리식의 성질 보면 세 다항식의 ABC가 나왔죠. 맞지? 다항식입니다. 문지 숫자 아니야 지금. 알겠어?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절대 내려오면 안 돼. 그래서 일단 BC는 더 0이 아니라고 가정해 놓은 겁니다. 근데 하는 방법은 똑같죠. 분수가 나오면 분모 문자에 똑같은 식을 곱하여도, 우리는 지금까지 뭐라 배웠어? 분모 문자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그 식은 같습니다 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이번에는 분모 문자에 똑같은 식을 곱하여도 그 식은 변함 없다 말이야. 알겠니? 그 다음에 똑같은 수로 나눠도 상관없다. 그럼 똑같은 식으로 나눠도 상관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유리식 파트는 애들이 어렵게 하진 않아. 단 계산이 귀찮아. 왜? 인수분해를 계속 해야 되는데. 식이니까. 식을 쪼개서 정리하고 날리려면 인수분해가 돼야 되잖아. 맞지? 자, 그 다음 유리식 4치 계산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A, B, C, D가 숫자가 아닌 다항식일 뿐이야. 단 두 개 더하기 빼기 하래요. 분수는 덧셈할 때 뭐해? 평분해서 더하는 거죠. 분모가 같으면 그냥 더하면 되고, 분모가 나는 뭐하면 돼요? 통분시키면 됩니다. 끝. 그 다음 곱셈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됩니다. 나눗셈은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로 하면 됩니다. 맞죠? 지금까지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다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의 유리식입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일단 분리형하고 결합형 됐나? 자, 분리형이 뭐냐면요, 봐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클 때라고 나와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클 때 쪼개서 풉니다. 쪼개서 푸는데 여기는 지금 뭐 크게 엉겨가 안 되는데, 밑에 얘 보입니까? 얘 또는 크거나 같을 때 돼 있어서 얘 보이나? 쌤 여기 얘는 없는데 얘 보여요. x-2분의 x+1은, 자, 요거 한번 보여줄게요. 1번에 대한 얘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나와있는 얘니까 얘입니다. 자, 얘 분리형으로 하세요. 분리시켜란 말이거든. 맞지? 어차피 생각해봐. 쌤 얘도 1차식이고 얘도 1차식이니까 약분시키면 어차피 상수는 무조건 나올 것 같거든, 느낌에. 맞지?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정리하자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봅니다. 이거 중요한 거야. 분리형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봐도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게 유리함수 풀 때 무조건 분리형으로 풀거든요. 유리함수 정리할 때 분리형으로 풉니다. 그래서 분리형 알아야 돼. 지금 여기 나오는데요, 옛날에 막 많았어요. 더 많았는데 지금 다 줄어서 몇 개 없어. 그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야. 자, 분리형은요, 분모 문자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 분자의 차수가 더 크거나 또는 분모와 같을 때 쓴다고 돼 있죠. 맞지? 자, 이때
자봐. 쌤, 일단 분모는 건들기가 좀 뭐해요. 그래서 분모는 그대로 x-2로 둡니다. 그럼 분자도 뭘로 둡니다? x-2로 둡니다. 내 마음대로. 알겠니? 그러면 인원과 인원이 같니? 다르죠? 일단 최고 차항의 개수부터 맞춰야 돼요. 얘 개수 앞에 x의 개수 얼만데요? 1이죠? 그럼 나도 앞에 1로 만들어줘야 되죠. 지금 이 문제 같은 건 있으나 말하지만 만약에 여기가 2x였으면 여기 2 곱해줘야 돼. 앞에. 됐니? 그리고 갖다 풀어봐, 다시. 갖다 풀면 얼마 돼요? x, 마이너스 2 나오는데 여기 플러스 1 있죠? 그럼 같아지게 해야 되니까 뒤에 뭐도 있어야 돼요? 3도 있어야 돼요. 자, 얘를 분리형으로 쪼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잘 보세요. 요렇게 한번 먼저 적습니다. 그럼 뭐 돼요? x-2분의 3. 됐나? 그 다음에 또 요렇게 한번 합니다. 뭐냐면 분수가 요렇게 된 거죠. a, b분의 a 더하기 b 있으면 요렇게 한번 하면 쌤 b분의 1이고요. 더하기 요렇게 한번 하면 a분의 1을 가잖아. 맞지? 요렇게 분리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쪼개면 얼마 돼요? 약분하면? 1. 1이죠. 이해됩니까? 자, 요런 식으로 만드는 게 분리형입니다. 그래서 밑에 예로 나와있죠? 맞니? 보입니까? 자, 2번 결합형인데요. 자, 결합형은 4개 이상의 유리식에서 적당히 2개 묶으래요. 적당히 2개 묶으라는 건데 이거는요 진짜 뭐 내가 어떻게 묶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는 뭐 이제 형태를 요렇게 2개 묶고 요렇게 2개 묶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요 숫자가 연속적으로 진행하면 2개씩 이렇게 묶으면 다 정리가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문제 나왔는지 한번 봐줄게요. 2번 일부러 문제에서 너가 보여주려고 숫자를 뒤집어놨죠. 뭐라 그랬냐면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 이거 이래 돼 있잖아 지금. 맞죠? 자,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놨는데 결합형은 분리형이 반대죠. 쌤, 얘는요 분수 덩어리 한 덩어리를 두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거고 얘는 이 네 덩어리를 한 덩어리로 만들고 싶은 거야. 단, 한꺼번에 통일하면 되나? 한꺼번에 통일해도 돼요. 됩니다. 충분히 되는데 계산이 너무 귀찮단 말이야. 왜냐하면 분모가 4차씩이거든. 맞지? 그러니까 적당히 조금씩 조금씩 해서 만들자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얘들들이 엮어도 됩니까? 됩니다. 어떻게 엮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결합형은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엮어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으니까. 풀기에 나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순차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를 많이 묶어줘요. 그러니까 1, 3, 2, 4가 아닌 뭘로?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된다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한다고. 알겠니? 이렇게 쌤 꼭 이렇게 두 개 묶어야 됩니까? 아니요, 네. 이렇게 두 개 묶어도 됩니다. 알겠어요? 되는데 내 계산하기 편하려면 보통 이렇게 하면 좀 간단하게 나온다고. 자, 이거 통분하자. 각각 따로따로 한다는 겁니다. 네 개를 한꺼번에 통분하는 게 아니고 뭐를? 두 개를 따로따로 통분시켜서 정리한 다음에 얘들 둘이 다시 통분한다는 거야.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은데 계산이 조금 간단해집니다. 자, 일단 보자. 요거 둘이 통분하면 얼마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2입니까? 그럼 여기 뭐 곱해? x 플러스 2, 여기 뭐 곱해? x 플러스 1 나한테 빼기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입니까? 왜 간단해지는지 눈에 보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똑같이 합니다. x 플러스 3 이거 문제 다 있어. 근데 내가 미리 한번 더 보여준다고 헷갈릴까봐 말뿐만 먼저 보라고. 또 x 플러스 4 빼기 x 빼기 3입니까? 맞니? 정리하면 얘는 얼마 돼요? 분모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분자 1 더하기 분모 x 플러스 3 x 플러스 4 분자 1. 그럼 다시 이거 두 개 모으면 돼. 통분. 알겠니? 이거 통분하면 어렵지 않죠? 이거 위에 올리면 어떻게 돼? 얘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 그 다음 얘는 바로 적을게요. 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 맞나? 얘 위로 올라가면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맞지? 이거 정리하면 끝이야. 이게 하나로 묶어놓는 거잖아 어차피. 맞지? 그런 다음에 위에 걸 인수분해해봐. 알겠니? 지금 안 할 건데 쌤은 위에 걸 인수분해해서 약분해 약분시켜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 정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합형은 그냥 좀 귀찮다라는 거고 기본 내용은 뭐다? 결합형은 시험에 잘 난다. 왜? 내가 이렇게 안 묶고 이렇게 두 개 묶어도 정리할 수 있거든. 왜? 이렇게 두 개 묶으면 위에가 1이 안 되는 것뿐 이거 정리하면 2x 플러스 4 나오지. 여기도 2x 마이너스 6 나온다고. 그 형태가 맞지? 그럼 두 개 더해버리면 자,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2x 없어지잖아. 맞아요? 근데 또 어차피 간단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합형은 이렇게 묶어도 상관없고 두 개씩 묶어도 상관없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좀 이쁘게 플락하면 순차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됐죠? 그 다음 3번 봅니다. 부분수로 변형이죠. 자, 얘는 별표 더 치세요. 자, 얘는 모르면 앞으로 수학 문제 계산에 막히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자, 부분분수입니다. 부분분수. 부분분수는요, 자, 분모가 두 개 이상의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 분모가 두 개 이상의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 푸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푸냐면, AB분의 C라고 되어있는데 1로 할게요. 어차피 C나 1이나 똑같습니다. C는 밖으로 묶어내는 거기 때문에. 알겠어요? 됐니? C는 의미가 없어. C는 그냥 밖으로 꺼집어내는 거, 인수분해한 거야. 요거 빼내면 C 둘 다 약분시켜서 똑같은 형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 어떤 숫자가 있으면 그걸 따로 빼내놓고 생각하면 돼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AB분의 1은요,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앞에 이렇게 뺀 거. 분의 1. 알겠니? 에다가 각각의 분수로 한 번 더 빼주는 거예요. A분의 1 빼기 B분. 요게 부분분수입니다. 부분분수는요, 시험 문제 출제율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게도 나오고 규칙을 찾아야 되는 문제야. 부분분수식은 대부분 규칙입니다. 그냥 내가 편하게 해요. 90% 이상 규칙이에요. 규칙. 그러니까 문제 조금만 풀다 보면 한 줄로 바로 적는 사람도 될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계속 적고 있고요. 그래서 어렵다, 쉽다의 호불호가 갈리는 문제거든요. 근데 일단은 부분분수식은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문제 유형 조금만 풀다 보면 부분분수식은 쉬워진다. 내가 알려주겠지만. 알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분분수식이 문제에 하나 나와있어요. 3번에 보면. 자, 3번에 얘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로 어떻게 되어있어요? xx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됐나? 요거 본분수식 2는 신경 쓰지만 2는 밖에 빼내면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2를 밖에 빼낼 거야 요 위에 올리겠다는 거니까 자, 2는 신경 쓰지 말고 뒤에서 앞에 거 빼보세요. 보통은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세요. 안 그러면 작은 수에서 큰 수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거든. 그럼 너 규칙 찾을 때 힘들어. 알겠니? 항상 숫자가 문자가 있으면 얘랑 얘 둘 중에 얘가 더 크잖아. 맞지? 근데 항상 오른쪽에 큰 수를 놔두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어떻게 돼? 얘에서 빼면 얼마요? 1. 됐죠? 하고 마음 돼요.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이게 끝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분분수는 이렇게 바꾸라는 문제는 안 나와. 어떻게 바꾸는 문제야? 미친듯이 많이 나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 근데 얘들 둘이는 뭐하래? 계산하래. 그러다가 막 소고되고 약분되고 막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분분수식은 공식만 안다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의 응용력이 필요합니다. 됐죠? 그 대신에 한 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일단은 요건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범분수 거예요. 범분수는요, 쌤이 중학교 때부터 나한테 배워서 내가 계속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왜? 분수 안에 분수가 나오는 꼴은 무조건 알고 있어라. 왜? 중학교에서 분수 안에 분수로 나오는 꼴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굳이 나누기를 곱하기를 바꿔가 역수해가 약분하고 있겠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쌤이 뭐라 했어요? 암모박자 들어봤죠? 암모박자 내가 얘기했었습니다. 안쪽에 있는 거는 분수 안에 분수 있는 꼴 두 개 이걸로 큰 걸로 봐줄게요. 얘는 A는 1분의 A로 보고 풀면 됩니다. 자, 안쪽에 있는 거는 분모로 곱하고요. 어디 갔나 여기. 바깥쪽에 있는 거는요 분자로 곱해서 들어간다. 됐어요? 뭐 이 정도 내용이고 얘도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했던 내용이고 문제 보면 또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요 뒤에 보면 특강이 있습니다. 맞죠? 특강 변형식 파트는 쌤이 따로 녹화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패스합니다.
자, 필수 예제 봅니다. 필수 예제. 자, 필수 예제. 자, 봅니다. 자, 다음에 더 쌤. 그러니까 분수에 더 쌤 뺄셈을 하세요 말이죠. 맞지? 분수에 더 쌤 뺄셈 할 때도요, 기본적으로 뭘 이용해주면,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하고 하는 게 낫죠. 자, 요거 인수분해 됩니까? 네. 인수분해하면 얼마 돼요, 분모?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8이가 빼기. 얘는요, X 플러스 2,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4죠. 맞지? 다시 얘기하지만 귀찮다 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조금 까다롭게 나왔던 가비엘이, 그러니까 특강 파트에 있는 거는 쌤이 지금 안 한다 했으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분리형. 분리형은 뒤에 유리함수 가면 또 해줄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분분수. 분분수입니다. 알겠어요? 일단, 자, 이거 통분합니다. 통분해버리면 얼마 돼요? X 플러스 2는 공통이 있고요. X 마이너스 1 하나랑 X 플러스 1 하나죠. 맞죠? 그러면 여기는 X 플러스 1 없으니까 여기 X 플러스 1 곱하면 되나? 맞아요.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8에 X 플러스 1 빼기. 얘는요, 원래 X 플러스 4였는데요, 여기는 X 마이너스 1이 없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 이거 정리하면 다르다 이 말이야. 계산은 이게 끝입니다. 그럼 정리하면요, 이거 인수분해 풀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알겠니? 안 풀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분자는 정리는 해줘야 되죠. 맞지? 자, 이거 X제곱이다. 여기 X제곱 나오나? 날라가죠. 우리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맞지? 플러스 9X입니까? 플러스 3X가 9에서 3 빼면 6X. 맞죠? 그 다음 플러스 8이가 마이너스 4입니까? 빼버리면 플러스 10이 되나? 플러스 12. 맞죠? 어? 쌤 이거 약분 또 돼요. 왜? 얘가 지금 6의 X 플러스 2죠. 인수분해하면 요게 지금 6의 X 플러스 2잖아. 그럼 요거 요거 약분 돼야 돼? 돼요. 그럼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에 6 요렇게 적어주면 끝난다 이 말이야. 됩니까? 기본 계산이죠. 그냥 우리 앞에서 풀었던 분수 더하기 빼기랑 똑같아. 단지 문자고 인수분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2번 봅니다. 귀찮죠. 그래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지금 친절하게 계속 뭘 갖다 주고 있어? 2차식을 갖다 주고 있는 거야. 맞죠? 4차식도 나옵니다. 귀찮게 나오면. 자, 정리한다. 얘는요, 분모 정리합시다. 뭐 나와요? x-3에 x 플러스 2. 분자는요,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곱하기. 얘는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쌤 인수분해 너무 빠른데요? 하면 안 돼요. 지금 인수분해 이 정도 속도 나와야 됩니다. 알겠니? 그 다음 얘는요,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이죠. 맞지? 근데 이것도 항을 분리시키는 인수분해잖아 지금. 맞지? 얘들끼리 곱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분모 분자 약분돼 안 돼? 되죠? 약분해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맞나? 그럼 날라가면 뭐가 많아? x 플러스 2 두 개 있고 x 마이너스 1 두 개 있나? 맞아요. 자, 책에서는 정리 다 해놨나? 이걸로 끝났죠? 자, 정리 보통 안 합니다. 책도 귀찮거든. 자, 봅니다. 그 다음 얘. 쌤, 얘는요, 조금 얘가 좀 더러워요. 자, 일단 이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니까 분자. 자, 요거를 곱하기로 바꿔도 되죠? 요거 전부 다 놔두고 요거부터 합시다. 이거 뒤집어야 되지. 그럼 얘는 뭐돼요? x 플러스 z가 얘는 뭐돼요?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지. 잘 봐.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요, x 플러스 y x 제곱 마이너스 x y 플러스 y 제곱입니다. 3차식 인수분해 안 되면 지금 다시 해야 돼. 알겠니? 앞에 고1 첫 번째 들어왔던 다항식 파트 에이 안 해야지 나중에 하지 하다가 넘어간 사람도 뒤에 다 날라간다고. 자, 위에 그 인수분해합니다. 끊어서 인수분해하면 되죠. 앞에 그 인수분해 두 개 하면 돼요. X에 X 플러스 Z 맞나? 맞나? 두 개 공통 뭔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묶어내면 얼마 돼요? X 플러스 Z. X 플러스 Z. 따라서 X 플러스 Z가 뭔데요? 공통 인수 묶어내면요? X 마이너스 Y. 됐어? 약분합시다. X 플러스 Z, X 플러스 Z. X 플러스 Y,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 따라서 남는 거 뭐만 남아요? X 제곱.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하겠죠. 이해됩니까? 네. 단순 계산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맞죠? 이 부분이 쌤 어려운데요 하는 사람들은 앞에 1학기 중과고사 거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밖에 없어. 알겠니? 그러니까 제대로 봐. 그 다음 봅니다. 얘는요 뭐 하라는 건데 지금 항 두 개를 항 두 개 항 한 개를 항 두 개로 쪼개라는 거지. 맞나? 그러면 분리형입니까? 분리형 아니죠. 분리형은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 분리형이야. 알겠니? 얘는 분자 몇 차니? 1차. 분모는 2차. 자, 그러면 얘를 이걸로 만들기에는 쉽지가 않다. 얘는 난이도가 헬이에요. 그래서 얘를 얘로 만들자는 거죠. 오케이? 얘로 풀지 않습니다. 얘로 푸는 거야. 됐지? 그럼 이거 두 개 통분시키면 얘 나오겠지 뭐. 이거잖아. 자, 그럼 통분합니다. 쌤, 요거 통분시킬게요.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분모 x-1, x-2죠? 그러면 a에다가 뭐 곱해요? x-2 다음이 b에다가는요? x-1 맞나? 이해했어? 자, 이거 계속 풉니다. 계속 정리하면요 분모는 x-1, x-2 분자는 자, 바로 정리한다. ax, bx니까 뭐 돼요? a 더하기 b에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죠. 됐니? 됐어요? 근데 분모 비교하니까요 쌤 분모가 같아요. 당연하죠. 뭐 이게 당연한 소리고. 그럼 분자 같게 만들어야 되네. 그럼 얘는 얼마 돼야 돼요? 3. 얘는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바로 할 수 있나? a랑 마이너스 2a 더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b 더하면 없고요. 3이랑 0 더하면 3. a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4. 그럼 b는 6 돼야 되죠. 맞아? 이해됩니까? 문제에서 ab가 뭐예요? 다 끝났죠. 되고 있어요? 그 다음 아 귀찮죠. 자 보세요. 쌤 분모 문자가요 지금 어떻게 돼 있지? 분모 문제 차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같네? 맞지? 쌤 이거 그냥 통분시키면 안됩니까? 통분시켜도 돼요. 단 분자가 더러워집니다. 오케이? 알겠니? 그래서 뭐 하자? 조금 쪼개놓고 하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뭐하는 거니까 클 테니. 오케이? 자 그래서 크거나 같을 테니 따로따로 합니다. 잘 봐라. 내가 아까 얘기했었어. 아까 얘기했습니다. 얘는요 자 보세요. 분리형합니다. 쌤 분모에 뭐 있어요? x 있나? 그럼 분자에도 똑같이 x라는 게 있어야 돼. 됐니? 그 다음에 계수 비교해 줘야 돼. 어? 쌤 여기 1이니까 여기 1. 실제로 이거는 분리형 돼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플러스 2해줘야 같아지죠?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면 쌤 왼쪽에 이렇게 하면 얼마 돼요? 1 더하기 x분의 이렇게 x 이거 하면 1이죠? 요거 x분의 2입니까? 이렇게 분리했단 말이야. 그럼 다시 왼쪽에 할게요. 쌤 얘는요 부호는 쪽에다 줄 거. x 플러스 1이죠. 그럼 분자에도 뭐 있어야 된다? x 플러스 1이 있어야 돼. 됐니? 이 빼기는 좀 이따 합시다. 요것만 지금 본다. 자 그러면 최고차항 x의 계수가 얼마야? 1. 그럼 얘도 앞에 1 적어줬어. 근데 이것도 둘이 같니? 아니요. 그럼 여기 뒤에 뭐 있어야 돼? 2 있어야 되지. 그럼 5번에 가자. 요렇게 쪼개면 얼마? 플러스 1. 요렇게 쪼개면 맞니? 근데 이거 두 개를 뭐 하래요? 이거 두 개에서 빼래요. 그럼 1 날라가는 게 보인다고. 맞니? 그 다음 또 합시다. 쌤 왼쪽에 합시다. 얘는요 x-3이니까 여기도 x-3했어요. 최고차의 계수가 1이니까요 얘도 1 만들었어요. 곱하고 보니까 얘랑이랑 달라요. 뒤에 뭐가 더 필요하거든. 맞니? 네. 정리합시다. 그러면 얘는 쌤 푸니까요 이렇게 하면 얼마 돼? 1. 이렇게 하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2 맞나? 그리고 여기 또 뭐하래요? 빼래요. 눈에 보입니까? 그 다음
더하기 얘도 해봅시다. 얘는요 x 4고요 똑같이 x 4 만들었어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나도 요거 덩어리에다가 1 만들었어요. 그리고 푸니까 뒤에 마이너스 2가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얘는 한번 이렇게 풀면 얼마 약분하면 1. 이렇게 한번 약분하면 마이너스 x 4분의 2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니까 쌤 1 빼기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맞죠? 없어졌고요. 정리만 하자. 그럼 쌤에는요 2로 묶어야 되니까요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빼는 게 더하기죠. 더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1 풀마니까 마이너스죠. x 마이너스 4분의 2가 나오나? 아 1 미안합니다. 됐어요. 이제 또 뭐 하면 돼? 이제 뭐야? 이 식을 간단히 만들란 말이야. 이렇게 퍼져놓는 거가 다시 묶어야죠. 맞죠? 왜? 그냥 묶으려고 하니까 위에가 다 2차씩 되고 2차씩 되고 귀찮단 말이야. 근데 쌤 난 그냥 통분할게요. 됩니다. 알겠어? 안 된다는 게 아니야. 조금이라도 요령 있게 풀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이렇게는. 알겠어? 답을 구하라는 건 나오겠지만 중간 과정에 대한 응급은 안 나온다고. 내가 알고 있던 방법으로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 단 조금 더 귀찮냐 안 귀찮냐의 차이를 두는 것 뿐이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넣어요? 예. 자 쌤 이거 앞에 거 뭐 할까요? 두 개 묶을까? 아까 결합형 기억납니까? 적당한 두 개 묶어서 먼저 계산하라는 거잖아. 자 이거 정리할게요. 하면 얼마 돼요? x x 플러스 1이가 그렇죠. 빨리 한다. 여기 뭐 있어? 여기 x 플러스 1 여기는 x 빼버리면 맞나? 자 똑같이 갑니다. 여기 x 플러스 3이가 여기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입니까? 자 그럼 여기 뭐 있어? x 마이너스 4 여기는 x 마이너스 3이가 빼면요 마이너스 1 이래 됩니까? 맞죠? 어? 됐죠? 어 그래서 요거 이제 계속 계산하라는 거지. 2는 똑같이 놔두고 이제 또 뭐 하면 돼? 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통과 한 번씩 시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뭐 곱하겠어? 얘 올라갔나? 그럼 정리하면 얼마 돼? x 마이너스 7x 플러스 12가 그 다음에 빼기죠. 빼기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서 얘들들이 곱하면 얼마 돼요? x제곱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x 맞죠? 정리합시다. 계속 풀면요 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이거 풀면 x 제곱 날아가나? 네. 마이너스 8x가 네. 맞나? 네. 마이너스 8x인데 2 곱하면 얼마 돼? 마이너스 16x가 네. 2는 지금 곱하기잖아. 네. 플러스 10이 남았지? 네. 곱하면 24. 이거 약분 됩니까? 이거 4로 이 공통인수 없는데 8이가 네. 8입니까? 네. 그럼 마이너스 8 묶어내볼까 이거? 그럼 x 마이너스 3이가 네. 그럼 약분되나 이거? 네. 돼요? 네.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분의 마팔 이렇게 나오죠. 예, 귀찮은 문제죠. 귀찮은 문제. 어? 선생님 계산해 보니까 또 약분이 안 되네. 어씨 뭐야 이거 이래 너 왜 가만히 있었니? 약분 안 되죠? 네. 어 미안합니다. 약분 안 되네요. 그냥 이거 끝입니다. 그냥 이거 인수분해 위에 거 인수분해 해야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도 또 뭐하라는 건데 분자 차수 더 크네. 맞아요. 뭘로 만들자? 분자 차수 더 크니까 뭘로 만들자? 분리형 쪼개자. 맞지? 잘 봐라. 그 그래, 앞에서도 정리할게요. 분모 얼마예요? x 플러스 1. 그럼 분자도 뭐 있어야 돼요? x 플러스 1. 근데 얘는 지금 최고차이 뭐예요? x 제곱. 같아지라고 하면 앞에 뭐 있어야 돼요? x. 여기까지 똑같네. 그럼 풀면 어떻게 나오죠? x 제곱 플러스 x까지 똑같나? 근데 마이너스 1이 없으니까 해주자. 맞아? 빼기. 똑같이 뭐? x 마이너스 1입니다. 맞니? 이게 인수분해 되는 것처럼 뭐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럼 x-1 했어요. 그럼 얘는 x제곱이에요, 최고차항이. 그럼 나도 최고차항 똑같이 만든다고 x 곱해버렸어. 분배 풀면 x제곱 마이너스 x잖아. 근데 여기 위에 똑같나? 그럼 뭐 해줘야 돼? 됐니? 이제 뭐 하면 돼? 분리. 쪼갭시다. 이렇게 약분하면요? x. 맞지? 요거 요거 날아가니까. 오늘 요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맞나? 자, 이번에 요렇게 약분하면요? x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x가 네. 요렇게 약분하면요 x 마이너스 1분의 2인데 마이너스 네. x 마이너스 1분의 2죠 네. 맞지? x x 날라가 날라가 날라갑니다 맞죠? 네. 그러면 뭐만 남아? 마이너스 묶어내면 x 바로 하면 안 되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뭐 있어?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하기죠 요거 이거 날라갔잖아 맞지? 둘 다 마이너스 나갔으니까 나머지 안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더하기 하고 있지? 그래서 더하기 이번에는 2x 플러스입니까? 계산 끝까지 합시다 마이너스에 그래서 내가 이 퍼트를 싫어하는 거야 일단 정리하면 3x 플러스 1 또 틀리면 이거 막 깜깜하죠? 됐나? 다가만 표시 다르지만 마이너스 위에 올라가면 똑같이 나옵니다 됐어요? 그다음 귀찮죠? 부분분수가요 내가 설명해줄 때는 좀 길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익숙해지면요 여기 나오는 어떠한 분수보다 얘가 가장 빠릅니다 알겠어요? 쌤은 실제 암산됩니다 그냥 이거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는 거겠지 그 방법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오케이? 자 봅니다 자 일단 분모가 두 개 이상의 곱으로 이루어졌을 때 자, 쌤, 세 개 곱해졌을 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세 개 곱해졌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고 난 뒤에 이게 좀 익숙해지면 세 개짜리 내 부분수식도 보여줄게. 분모가 세 개 있는 거. 됐죠?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보세요. 1번 봅니다. 자, 1번. 두 개 곱해져 있죠? 항상 공식부터 한번 해봅시다. 쌤, AB분의 1은요. b-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입니다. 이게 부분분수식이야. 이름도 알아놓으세요. 맞지? 수학에서는 명칭 몰라도 되는 거 많거든요. 맞지? 알아놓으세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쌤들도 많이 얘기하고 앞으로도 많이 언급되는 말이야. 자, 요건 하나씩만 따로따로 전부 다 저 공태로 봅니다. 뒤에서 앞으로 빼면 얼마야? 1. 그러면 1분의 1입니까? 네. 생각해도 되나? 일단은 내가 한번 적읍시다. 왜? 지금 아직 안 수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따로 적자 1 빼기 2분의 2가 이해됩니까? 더하기 자 또 뒤에 3으로 봅시다 뭔데요? 3 빼기 2분의 1이가 그리고 따로 적읍시다 2분의 1 빼기 3분의 2가 되고 있어요? 저 또 갑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4 빼기 3이가 저기 나오는 데까지는 가봅시다 4 빼기 3분의 1 에 뭐 3분의 1 빼기 4분의 1입니까? 네. 더하기 점점점 점점점 나오면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규칙 찾으라 했다 알겠어? 자 더하기 뭐 나와요? 10 빼기 9분의 1이가 에 뭐 9분의 1 빼기 10분의 1입니까? 네. 자 봅니다 쌤이 앞에 이거 얼마야? 1 이거는? 1 다 1이죠? 맞지? 다 1이네요 쌤 그럼 앞에 있는 1은 생략해도 되나? 그럼 쭉 적어볼게요 1 빼기 2분의 1입니까? 네.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입니까? 네.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죠? 네. 더하기 점점점 9분의 1 빼기 10분의 1이 나왔죠? 네. 됐니? 자, 쌤 근데 더하기 돼요 자세히 보니까요 여기서는 2분의 1, 여기서는 6분의 1 뭐 이렇게 만들잖아 근데 이래 보지 말고 이거 두 개 보니까 없어져요 맞니? 얘들 둘이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고 그렇게 없어져서 남는 거는요 1 빼기 10분의 1만 원 그럼 답은 10분의 9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정리하면 10분의 9 어? 잘못했나? 10분의 9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냐 항상 규칙 항상 분모수식으로 만들 때는 식이 거꾸로 돼 있더라도 작은 수를 앞에 갖다 놓으세요 책에서 뒤에 큰 수를 앞에 갖다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학교 쌤도 그냥 이 상태로 풀어주는 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부호가 달라져요 부호가 달라지면 뭐가 안 좋냐면 규칙이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그럼 너가 규칙을 찾기 힘들어
알겠니? 그러니까 항상 작은 수로 앞에 두 숫자가 뽑혀져 있는 게 있으면 항상 작은 수로 앞에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소고대를 규칙이 쉽게 소고대 너가 알아보기 쉽다 이 말이야. 이게 익숙하면 나중에 숫자를 어떻게 넣든가 너가 다 찾을 수 있는데 아직 안 익숙하니까 요령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규칙 봐봐. 내 얘기하는 거 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한 개 남았죠. 맞지? 그 다음 앞에 한 개 남았는데 두 번째 앞에 한 개가 없어졌죠. 맞지? 그러면 쫙 끝나고 마지막에 한 개 남아요. 만약에 1하고 2분의 1까지 살아남는 경우 있거든요. 앞에 두 개 나오면 뒤쪽도 뒤에 두 개가 나와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다 보면 선생님 이건 도와준다 했겠죠? 다 안 풀어준다고 그래서. 자, 2번도 봅니다. 2번 봅니다. 쪼갭시다. 잘 봐라. 쌤, 빨리 합니다. 뒤에서 앞으로 빼면 2분의 1이지. 뒤에서 앞으로 빼면 2분의 1이지. 뒤에서 앞으로 빼면 2. 얘도 2. 따라서 쌤, 이거 2분의 1을 묶을게요. 됐나? 어차피 쪼갰으면 2분의 1 나올 거니까. 그럼 따로 분수를 읽으면 되지. 뭐 나와?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맞나?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 나온 거지. 잘 봐. 그러면 쌤 이거요 없어지기 시작했잖아. 실제로 관로가 이렇게 이렇게지 원래는. 맞지? 앞에 첫 번째 하나 남았고 두 번째 하고 얘하고 날아갔거든 지금. 그럼 이제 남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 다음 쭉 다 날아가더란 말이야. 그럼 마지막 것만 가면 돼. 마지막 것만 나와. x 플러스 6분의 1 빼기 x 플러스 8분의 2가 이래 나오죠? 그럼 얘도 어차피 날아갈 거라고. 뒤에 하나만 남는다고요. 앞에 하나가 나오면 뒤에 한 개 나가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8분의 2거든. 이 정도면 통은 되죠. 두 개 통으로 한번 하면 2분의 1에 x 플러스 8이다.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8 빼기 x입니까? 그럼 이거 이거 없어지나? 이거 이거 약하면 다 되나? 그럼 x 플러스 8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자, 됐습니까? 부분 분수식은 요령으로 푸는 겁니다. 요령으로. 다시 얘기하지만. 그리고 미친 듯이 나올 겁니다. 왜? 수열 파트라는 게 거의 이때 배우게 되는데 수열 파트 들어가게 되면 부분 분수식은 그냥 일반적인 식입니다. 식. 알겠어요? 그냥 중3 인수분해 하듯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 분수식은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봅니다. 자, 범분수식이에요. 자, 범분수식인데 범분수식도요 옛날에는 진짜 까다롭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왜? 써먹을 데가 없어요. 교육과정상 숫자가 뭐 내용이 어려워지는 게 점점 없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써먹을 데가 없어. 그래서 범분수식도 그냥 기본적인 암모박자만 알면 웬만한 문제 다 풀립니다. 당연히 난이도가 높은 1등급 문제들이라든지 쌤이 킬러 문제들이라는 것들은 쌤이 따로따로 한 번씩 해주겠지만 일반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다 암모박자만 알면 끝나. 알겠지? 자, 일단 분수 계산합니다. 자, 분수 계산할 때는요, 쌤. 분수 안에 분수가 있는데 그 분수 안에 또 분수가 있고 분수 안에 또 분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요, 항상 제일 안쪽에 있는 분수, 제일 밑에 있는 분수 또는 제일 위에 있는 분수를 먼저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요거 먼저 정리하자. 분수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쌤, 다른 거 먼저 정리다. 다른 거 똑같죠? 요거 통분하면 얼마 돼요? 1-x네 1-x 빼기 2가 통분했어요. 이거 1-x분의 1-x잖아. 빼기라면 1, 1 날아갑니까? 맞죠?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그럼 얘는 1-x분의 1이지. 근데 요거 분수 요거 뭐 하면 이거 1분의 1 맞나? 네. 그럼 요거 암모박자 쓸 수 있어? 그럼 요거 두 개 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x 맞나? 요거 두 개 곱하면 1-x 쌤 얘는 그냥 플러스로 바뀌네. 맞죠? 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통분하면 되죠. 또 뭘로? x로. 그럼 이건 x분의 x가? 네. 막 1-x가? 결론 네. x분의 1이에요. 실컷에 맞자 x분의 1 나온다 이 말이야. 됩니까? 됐어요. 암모박자만 제대로 알면 돼. 통분이랑. 자, 또 봅니다. 쌤, 분모 문제 따로 있죠? 맞지? 분자 따로 할게요. 분자 먼저 따로 합시다. 분자 통분해. 분자 통분하면요. 1-x, 1 플러스 x가? 그러면은
1 플러스 x 나왔기 1 마이너스 x니까 정리할게. 얼마 나와? 마이너스 어? 잘못했나? 분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x 쌤 못 찾았다. 저거 분자요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x요. 왜? 저 마이너스 앞에 붙어있으니까. 분자라니까요. 분자. 아. 자, 자. 분모가 됐어 우리 둘이. 이해했나? 자, 분점인데. 이거 1 플러스 x가 맞나? 이거 2입니까? 됐어? 이거 분모 계산할까요? 네. 뭐 가끔 헷갈릴 때 있겠죠. 괜찮아. 자, 봅니다. 이거 뭐 곱해요? 1 플러스 x 빼기 1 마이너스 x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x죠. 맞지? 이거에 나를 알아? 그럼 나는 남는 거 뭐 남아? 1 마이너스 x 1 플러스 x분의 2x. 근데요, 쌤, 이거를 텀으로 분수를 하란 말이잖아. 이거랑 이거를. 맞지? 잘 봐. 암모박자만 내가 편하게 얘기해줬지. 번분수는 이런 성질도 있어요.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돼요.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됩니다. 오케이? 다시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되고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됩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쌤 여기 분모예요. 지금 뭐 나와있죠? 1-x 1플러스 x 1-x 1플러스 x 날아갑니까? 모르겠으면 그냥 아무 말도 쓰세요. 써가지고 약분해도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분자에 둘 다 2이 있습니까? 그러면 약분하니까 1 남았죠. 그럼 결론은 뭔데요? 안! 요거 1이고 요거 1이잖아 분모. 안쪽 두 개 곱하면 뭐 나와? x. x. 바깥쪽 두 개 곱하면? 1. 1. 똑같이 x분의 1입니다. 됐어요? x분의 1. 됐니? 그 다음 봅니다.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시간도 남았고요. 자. 곱셈 공식, 변형식을 이용해서 풀어라라고 하는데요. 이거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고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 나왔던 문제고 그렇습니다. 알겠니? 말 그대로 그냥 뭔데? 변형하는 거지. 근데 이게 왜 튀어나왔나? 단 하나요. 분모에 문자가 있습니다. 맞지? 우리 앞에서 다 배웠던 거죠? 자, 정리합니다. 쌤, 얘 분수 나왔어요. 그럼 이거부터 뭐 하자? X로 나누자. X로 나누면 얼마 돼요? x-3 플러스 x분의 1은 0입니까? 그럼 x 플러스 x분의 1은 뭔데요? 3입니까? 자, 요거 가지고 문제 풀으라는 거잖아. 맞아? 자, 정리합니다. 1번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는 놈은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와 같죠? 네. 내가 지금 이런 거 내가 설명해 줄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겠으면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 앞에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정리하면 얼마 돼? 9 빼기니까 7. 2번 봅니다.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x분의 1. 처음 보는데 진짜 어쨌든 모르겠죠. 이 공식 어디서 만들어진 건데요?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죠. 예, 있었죠? 맞지? 근데 여기서는 ab가 두 개 곱하면 1이 되기 때문에 약분된 겁니다. 자,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집어넣으면 되네요. 얘는 3 세제곱 하면 27, 3, 3, 9, 답은 18. 자, 3번 봅니다. 3번 뭐니? x 4제곱 플러스 x 4제곱 분의 1입니까? 맞죠? 얘는 조금 더 4차는 어떻게 합니까? 2차로 치환하면 되죠. 자, x제곱분의 1 더하기 아니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입니까 이거? 네. 똑같이 생각하면 맞지? 근데 이거 알아 몰라? 알아요. 얼만데요? 47. 됐습니까? 예. 간단하게 넘어가는 문제였고요. 8번 명이한 세수 a, b, c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다음에 자 각각의 숫자는 0이 아니지만
세 수 A, B, C를 다 더하면 뭐가 된다? 0이 나오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풉니까? 일단 다 그냥 푸세요. 내가 얘기했지만 결합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결합할 때 더하기 빼기 나왔을 때 결합할 때 가장 좋은 조건이 뭐야? 분모가 같으면 되죠. 가장 좋죠, 결합하기. 자, 일단 분배 풀면 얼마 돼요? b분의 a가 또 c분의 a 또 c분의 b 또 a분의 b 또 a분의 c 또 b분의 c. 자, 세미가 a로 통분시킵니다. 그럼 뭐 나와요? b-c 나오나, 그거? 맞나? 그 다음 b로 통분시킵니다. 그럼 얘랑 얘가? 그럼 a 더하기 c. 또 c로 통분시킵니다. 그럼 뭐 돼요? a, b. a 더하기 b. 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풀어? 자, 봐라. 요 조건이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자, 얘는요, 세 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쌤, A 더하기 B는요, 마이너스고, B 더하기 C는요, 마이너스 A고, C 더하기 A는요, 마이너스 B에요. 맞니? 예. 끝났네. 얘는 마이너스 A고, 얘는 마이너스 B고, 얘는 마이너스 C니까요.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문제의 유형이죠. 맞니? 문제의 유형일 뿐입니다. 알겠어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죠. 알겠어?